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대동세상 억강부약의 정신, 사람이고 산일이다라는 인내천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전북에서 현장 최후위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전북이 새롭게 또 확실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전북도 특별자치도법 설치를 완성하게 돼서 저희도 자랑스럽고 도민들께도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시대의 완성 그리고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전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하게 놓아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아태 마스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민주당이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다시 속값 파동이 겹쳤습니다. 우리 농가의 시름이 참으로 깊은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 논리, 비교 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관리법 처리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여론의 등을 떠밀려서 언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남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습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정부가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